자, 적으로 7테란 금까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노스입니다. 이거는 배터리로 무조건 배터리 이거 태어나는 거를 이제 좋은 이제 이걸로 이제 배터리 채울 것 같아요. 미리 채울 것 같아요. 이거 태어나기 전에 불어나지고 태어나면 또 찍고 여기다 뿌립니다. 태어나는 걸로 여기 가서 주로는 40에서 50마리 정도. 그 다음에 스폰을 찍습니다. 앞마당 배터리가 완성되는 대로 완성되기 직전에 드론 보내가지고 썬크림 소개해주세요. 4분 20초 이내에. 자, 지금부터 앞마당에 드론 보냅니다. 완성되고 가스는 나중에 지어주세요. 가스는 이제부터 태어나는 거는 미네랄 채워주시고요. 선큰을 두 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딱 두 줄만 찍어주세요. 자, 이제부터 지나가니까 드론을 부탁해주세요. 드론 내가 올려주고 앞마당을 막아야 되니까 앞마당을 막아야 되니까
해서 그만해주시고 선생님이 1분만 쳐주세요. 딴 것도 어쩌지 말고 여기까지 쳐주세요. 자, 여기서 골드 잡습니다. 여기서 골드 잡습니다. 이런 나온 걸로 가스 켜고 레어 방송되면 스파이어 좋습니다. 되는 대로 오버로드 시원하게 뚫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파이어 앞마당에서는 어쨌든 이제 오버로드만 찍으면 되고요. 전진에서는 두루만 찍으면 되고 가스는 두 개 독해주고 이제 다섯 개 최대 다섯 개에서 여섯 개까지 최소 다섯 개에서 여섯 개까지 그리고 버클도 중요하니까 방어치도 좋습니다. 열심히 쓰지 않아도 되는데 자 이렇게 가스 이제 여섯 개입니다. 이 정도는 충분할 거예요. 이제 랜디를 이쪽으로 다 옮겨줍니다. 가스 발생되면 바로 캐주고 그래도 드론 뽑아주고 드론 가스 넣고 그리고 완성되면 또 세 마리 넣어주고 넣어주고 오버로드 뽑아줍니다. 자, 여기서 하이브 가야 되니까 퀸즈 네스트 그리고 스파이어를 받아주겠습니다. 가스를 하나 더 짓고요. 해처리를 더 지어줍니다. 좋아요. 가스 좀 많죠? 굉장히 많아요. 가스가.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빼드리고
옛날 태고? 오버로드 다 뚫어주고. 스쿼드가 왜 나오니? 스쿼드 정차 한번 보내자. 이건 아니고 이제 뮤텍 뽑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바로 분도 찍어주고 뮤텍을 뽑아서 찍지 말고 뮤텍만 뽑아주고 뽑아주고 아직 탱크 나올 때가 아니고 이제 문제 슬슬 나올 거예요. 이제 탱크가 됐다. 사이렌 대로 무탈. 어떻게 다녔으면 바로 오버도 눌러주고. 됐다. 자, 가스가 부족하다는 말은 가스가 더 필요하니까 가스를 집도록 할게요. 여기 9마리 9마리 더 필요하니까. 센터 이제 센터도 나가야 되고 가스 찍고 여기에 해처리 하나 딱 지어주면 완벽합니다. 그다음에 바람 조금이 빼고 바로 어택당 찍어주고. 자, 가스 완성되는 대로 바로 넣겠습니다. 가스 넣어주세요. 가스. 이놈은 이제 챔버. 그다음에 저그는 이제 뽑 저그는 이제 뽑아주세요. 저그는 이제. 저금인가 메탈 테라보다 뜰겁니다. 근데 바력 저금인가 포함해서 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져가지고 어땠다? 어땠다? 그냥 어땠다만 해주세요. 편안하게 그냥. 무탈. 200치가 됐네. 무탈. 어땠단 그냥 어땠단 어땠단. 10번 완성되면 방어를 해주고 어땠단 해주고 쳐다보자. 어땠단 무탈. 무탈 다시 해주고 게임 끝났죠? 풀어서 없애줍시다. 앞에 여기 한글도 있을 거니까 가서 부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없애주고 방어를 3업 3업까지 해줍니다. 네, 끝났어요. 끝났죠? 그래서 또 어택당. 발키리랑 레이스 공유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어택당 찍어줍니다. 막혔네. 일단 들어오는 이거 앞바닥 빨리 나가 찍어줍니다. 탱크에서도 괜찮아요. 조금 뚫을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마당에서 찍을게요. 자, 앞마당에 탱크 어디 갔어? 탱크 제거해야 되겠죠? 탱크 제거. 탱크 제거해주시다. 탱크 제거 전에, 어차피 탱크 치고 신경 모드를 풀었다가 갔다가 진짜 끄거든요. 업글 확인해보세요. 어쨌든 예, 빨리 끝날 때는 그렇게 어쨌든 가지면 네, 좋아요. 이제 아웃을 맞춰 아웃으로 어쨌다. 됐다. 어쨌다. 아웃이 지금 가까운 것부터 차례대로 어쨌다 하는데. 됐다. 본진 가서 이탈 뽑고, 이탈 뽑고, 이탈. 됐다. 됐다. 좋아요. 좋습니다. 계속 뽑아주고. 여기 제거됐죠? 여기 완전 제거됐어요, 지금. 이제 6시로 어떻게 할게요? 6시로 저기는 다 뽑아주고 아웃도 이제 끝날 때 됐어요. 끝났고 이제 아웃으로 갑니다. 아웃이 이제 가면 되면 됩니다. 다른 유닛들은 다 뽑을 필요 없고 그냥 저글링과 뮤탈만 있으면 그냥 시간 끌어주고 어그로 끌어주고 메탈 찍고 그리고 건물 찍고 있죠? 도사라 갑시다. 한번 끝내면 돼요. 이제 5시 어쨌든 한번 찍어주고 여기 나온 거 5시 어쨌든 한번 찍어주고 저기 빈도 어쨌든 그레이트 크리에이티브하고 그레이터 스파이어다고 얘에서 나오네. 상관없어요. 어쨌든 찍어주고요. 어쨌든 찍어주고요. 어쨌든 찍어주고요. 밖거리 잘 되어있기 때문에 잘 안 죽습니다. 이제 자유 무탈 하나로 순찰 시키세요. 순찰 이렇게 찍어주고 혹시나 멀티할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주고 여기도 확인 순찰로 확인 저그님과 같이 조합해서 자, 여섯 시간 나중에 갈게요. 그래도 대갑니다. 삼삼업이에요, 이제. 쉽죠? 이렇게 하면. 자, 멀티 없어요, 지금. 변수 없앴어요, 지금. 멀티 없어요. 6시로 어쨌든 나머지 건물들은 다 남겨주시고. 6시로 어쨌든. 얘는 이제 녹았어요.
여기서 쉬었겠다. 업글 끝났어요. 저글링마저 업글 이제 끝내주면 되겠죠? 안녕 6시. 6시도 끝내줬습니다. 그리고 6시 어쨌다. 저글링은 이제 여기 참 안되는데 네, 이렇게 뚫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게임 끝. 1급시 벙커도 깨져갑시다. 아직 남아있군요. 좋아요. 끝났습니다. 자, 7테나 끝났습니다. 레이스가 공격해도 방금 다 깨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네요. 6시 끝. 자, 이제 뜨고싶만 깨면 되겠죠? 저 건물만 깨면 끝나요, 이제. 수고하셨습니다.